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스피드 암기노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익권, 지상권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 일부가 가능하죠?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첨부 정보 제공합니다. 등기소에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일부면 지적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만 그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등기사항, 지상권 등기사항 뭐냐? 앞에 통칙상 등기사항 살펴보았죠. 앞에서 그 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내용이 약정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 이것은 필수사항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범위 필수사항. 이 두 가지는 필수사항인데 범위 필수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토지 전부인 경우에도 필수사항이죠. 토지가 전부인 경우에도 범위가 필수사항이다. 다만 토지 전부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 외 존속기간, 지료, 뭐 지급 시기, 그리고 민법 289조의 2제1항 후단의 약정 등은 약정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 289조의 2제1항 후단 약정은 상하 범위가 있다면, 그죠? 구분지상권 시 토지 사용 제한의 약정이 필요하다. 그 약정에 대한 이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도 같이 표시해둬야 합니다. 등기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 범위는 당연히 필수사항이고 나머지는 약정이 있을 때 쓰면 된다는 것. 자, 다음 전세권 살펴봅니다. 자, 위에 통칙사항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되냐. 필수사항 외에는 등기원 약정이 있으면 등기한다. 똑같습니다. 필수사항 위에서 통칙사항 등기사항 말고 그건 등기하는 거고 그 외에는 필수사항은 등기하고 당연히 쓰고 약정이 있는 것은 나머지는 약정이 있는 것만 쓴다. 그러니까 필수가 뭐냐. 전세금.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것. 전전세가 있다면 전전세금도 필수입니다. 전세권 또는 전전세금은 필수적이다. 범위도 마찬가지로 필수예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범위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동일 목적물에 용익물권을 중복으로 설정이 가능한가? 설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어떤 무기적으로 쓰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복 설정은 불가하다. 그래서 비록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사실상 만료됐어요. 만료된 경우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중복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순위로 또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 존속기간 쓰고요. 위약금이 있다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 그리고 민법 306조의 단서의 약정 그러니까 양도 임대 금지 등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관한 거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도 똑같은 데거나 앞에 지상권과 비슷한 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들은 약정이 있으면 한다 그 얘기죠.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겠죠. 하나의 전세권으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저당 뒤에 나오니까요. 어쨌거나 공동저당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 계속 봅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 뭐죠? 사용 수익하기 위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어떠한 장소를 쓰기 위한 거예요.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무효다. 기본적으로 원래 전세권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보적 목적이 기능도 당연히 갖고 있죠. 그죠?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그 전세금 등기가 돼 있으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담보적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사용수익권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 사용수익권 등을 배제하고 담보권 목적으로 하면 무효이다. 자, 전세 전전세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인 경우에는 그죠? 부동산이 긴데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이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 땅은 지적도, 건물이면 건물 도면 당연하겠죠. 딱 건물의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어디가 정확히 그 전세권의 범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등기소에서. 그래서 첨부 정보로서 건물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한다. 자, 전부일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겠죠. 그리고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지분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 개념적인 것이지 물리적으로 어떠한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의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공유 지분은 전체에 미치는 거지. 그죠? 전체에 미치는 건지 이 전체 중에 갑의 공유만큼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쓸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 설정이 불가하다. 꼭 기억하세요. 건물 자체의 물리적인 일부에서는 가능하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지분을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하다. 자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 그러면 공유자 전체가 갑을 있으면 전체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공유 지분이 아닌 공유물 자체를 설정하는 거예요. 공유 가불 자체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이 아닌 그냥 공유주가 가진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세권 설정할 수 있겠죠. 설정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등기의무자는 원래는 갑 혼자 있으면 갑이 등기의무자지만 갑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겠죠. 너무 다양한 얘기. 등기의무자가 된다. 자, 건물의 일부를 할 수 있는데 특정층 전부일 때는 굳이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특정층 쓰면 되니까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층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다.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를 할 수 있겠죠?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죠?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양도액을 신청 정보에 제공하고, 등기관은 얼만큼 양도가 되었는지를 기록해야만 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그죠? 일부. 그러니까 전세권의 일부. 마치 그러면 전세권의 일부만 이전되고 전세권은 원래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자체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A가 전세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같은 데다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채권의 일부 양도하기 때문에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 존속기간이 만료해야만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해야지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가 가능하고 그 전에 신청하면 전세권의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죠? 안 된다. 즉 전세권 소멸 증명 못하면 일부 이전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세권 존속 만료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자는 이건 가능한데 이거는 그때는 양도에도 기록하고 다만 그때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빨간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정에 의한 전세권 처분 제한, 약정에 의한 전세권 처분 제한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등기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전세권의 법정 갱신되면 이거는 전세권 등기보다 더 쓰는 거잖아요. 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법정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히 그래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그렇겠죠? 법정 갱신했다고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제3자에게 대항을 가능하나 등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변경 등기가 돼야지 그 법정 갱신된 권리를 처분할 수가 있다. 변경해야 전원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설정하려면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목적 그대로 대항할 수는 있지만 거기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건 저당권의 처분행위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법정 갱신된 걸 갖다가 등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처분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민법 시간에도 배웠고 그죠? 당연히 그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 변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법정으로 한 건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 직접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 101호 전체 중에 101호의 대지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지권은 어떻게 되어 있으냐? 대지권은 전체의 각 전유 부분을 전체 대지권은 뭐랄까요? 각 호마다 전체 대지권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죠. 작게 공유하고 있다고 전부 다 공유하고 땅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유하고 있는 지분에다 용익 물권 설정할 수가 있나요? 없다 그랬죠. 용익 물권은 지분에다가 설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으면 거기 할 수 있지만 전체인데 지분인 건 관념적으로 지분에다가 용익 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진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주로 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한데 그럴 땐 뭐라? 공동전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동전환 후에 나올 거고요. 그럴 때 하나 기억하실 게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전세 공동전세 목록 5개 이상이 안 되면 안 한다. 공동전세 목록을 적상합니다. 5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뭐하게 전세권 등 전세금을 기록해야만 한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다. 전세금, 전전세금 기억하시고 범위 기억하시고 자,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전세권 뭐라고 했죠? 용익물권, 채권, 담보만을 전세권 설정한 경우 무효다. 무효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담보 목적만으로는 안 된다. 기억하시고 이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자, 집합 건물에 있어서 1번도 맞는 지문. 집합 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 이거 뭐랬어요? 대지권은 뭐라고 그랬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 대지권을 뭐죠? 전세권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기억하시고 자, 전세권의 목적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죠.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경우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몇 층 하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첨부해야만 한다는 틀린 거네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층 전부일 때는 안 해도 된다. 자, 을명의 전세권 등기가 있고 그 전세권에 관한 병명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로 망쳐진 경우 그죠? 갑 소유 부동산인데 여기에서 을 소유 을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해요. 근데 여기 을명의 전세권이 있고 그리고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병이 뭐예요?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를 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요게 날아가면 을도 날아가잖아요. 그럼 을은 뭐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말소하더라도 이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병의 가압류
등까지도 대항할 수 있는 별도의 판결이 또 있어야 돼요. 판결이 있어야지만 을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 그죠?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을의 승낙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록을 첨부해야지만 말소해준다. 봤는데 말소하려고 봤더니 병이 있어. 그럼 얘 어떡할 거냐. 얘 보호받아야 되니까 함부로 말소 못해. 병에게 동의를 받아오던가 아니면 병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판결문을 갖고 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자,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역권. 승역지. 승역지가 뭔지는 아시죠? 승역지와 요역지가 있는데 승역지는 이용을 당하는 토지, 요역지는 이용하는 토지. 그죠? 이용하는 토지, 승역지는 이용을 당하는 토지예요. 자,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하겠죠. 지역권은 승역지에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등기사항 위에 있죠. 그리고 위에 필수사항, 나머지는 약정이 있으면 한다. 필수사항이 뭐가 있냐? 자,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 필수사항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하는지 반드시 써야 돼요. 목적. 그다음에 범위는 얼마나 다들었죠? 범위. 그다음에 뭘 어떤 땅을 위해 쓰여지는 건가? 어떤 땅을 위해 쓰여지는 건가? 요역지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것. 요역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을이란 토지가 있는데 얘가 뭐 갑이란 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도 을 여기에 지역권 설정할 때 갑, 요역지가 갑이란 내용도 써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요역지 당연히 써준다. 그다음에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약정이 있는 경우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어떤 경우에 따라 공작물을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길을 내줄 수도 있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담할 때는 그 약정도 등기한다. 자, 자, 자. 지역권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등기관은 직권으로 유역지, 요 갑, 유역지 등기 기록에 마찬가지로 써줘야 돼요. 뭐 여기에 승역지가 어떤 게 있다라는 것, 을이 승역지라는 것, 그죠? 그다음에 지역권이 설정이 목적이 뭔지 범위, 그죠? 똑같죠, 이게 똑같죠? 목적 범위, 목적 범위. 그다음에 이건 여기선 승역지한테는 유역지, 그죠? 유역지한테는 승역지 각각 써준다, 그죠? 같은 거다 거의 미러링 이렇게 기억하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 써줘야 된다는 것. 자, 다음으로 임차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임차권. 자, 원래 차임 지급 시기가 대한 약정이 있으면 이걸 원칙적으로 뭐 등기해야 돼요. 근데 차임 지급 시기에 약정이 있다가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로는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유효하게 본다. 이거 좀 특이하죠? 차임 지급 시기도 약정이 있으면 등기해야 될 등기사항이지만 등기 안 해도 무효는 아니다. 유효로 본다. 자, 그러면 등기사항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쭉 하는데 필수사항 외에는 등기 안에 그 약정이 있을 경우 한다. 그죠? 원인의 그 사항이 있으면 기록한다. 자, 필수사항은 뭐냐? 차임과 범위. 이거는 필요적 사항이에요. 차임. 범위는 늘 들어갔다. 그죠? 차임 있으면 반드시 써줘야 한다. 그죠? 나머지는 등기 원인 사항이 있으면 기록한다. 이건 나머지는 등기 원인 사항이 있으면 기록한다. 자, 차임을 써주는데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 원래 임대차는 차임이라고 그래서 매달 얼마씩 주잖아요. 그거 말고 보증금만 있단 말이에요. 보증금만 있는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 뭐 임대차죠. 이것도 채권적 전세인 경우에는 차임 대신에 임차 보증금을 써줘야 한다. 차임이라면 원래 매달 주는 그죠? 임대료. 그걸 차임이라고 하는데 매달 주는 임대료가 없고 그냥 보증금만 주는 거. 흔히 말하는 전세라고 하는 거죠. 전세 등기하는 채권적 전세, 임대차 일부이죠. 보통 우리는 전세 임대차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때는 임차 보증금을 등기할 때는 기재해 준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살펴봤고요. 존속기간, 존속기간도 약정이 있으면 존속기간도 써주고, 보증금도 써주, 약정이 있으면 써준다. 다만, 자, 존속기간의 경우, 처분 능력, 권한권 이내 있는 경우,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기록도 함께 써준다. 그죠?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그 뜻도 함께 기록한다. 자,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원래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죠? 임대인은 동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 거야 되니까, 양도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동의도 함께 써준다. 자, 부동산의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써준다. 그죠? 도면의 번호도 써준다. 도면의 번호. 그죠? 자, 임차권 이전 등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전 등기 가능한데, 이미 임대차 기간이, 존속 기간이 만료했거나, 또 만료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 만료한 경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그 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는 불가하다. 원래는 이전 등기 가능하나, 전대 등기도 가능하나, 원래, 뭐라 그랬죠? 존속 기간이 만료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 경우, 그때에는 이전 등기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용의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1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범위는 뭐라고 했죠?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기록한다. 뭐 토지의 전부일 경우엔 토지의 전부라고 그렇게 기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록합니다. 토지의 전부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2번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그죠?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유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아니죠. 마찬가지로 승역지에는 요역지에 관한 내용을 요역지는 승역지에 관한 내용을 서로 기록한다. 원래는 승역지에 쓰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죠? 승역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의를 범위한 대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수 있다 없다 그랬어. 왜냐하면 전세권이라는 건 독점적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마저되지 않고 다른 등기를 중복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A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또 B가 쓰는 거, 이건 담보해서 순서대로 쭉쭉쭉 있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쓰고 있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물론 다 써가지고 준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조차도 완전히 등기를, 전세권을 말소해야지만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두 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한다. 뭐라 그랬죠? 공동 전세 등기도 할수 있다. 공동 저당권 등기에 따라서 할수 있는, 그거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그때는 몇? 다섯 개 이상일 때, 뭐,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한다. 두 개면 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문이네요. 자,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의 경우, 뭔다? 임차권 설정 등기 기록에 차임 및 임차 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아니죠. 차임은 없지만 기록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임차 보증금은 기록한다. 임차 보증금은 기록합니다. 기록.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담보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위에, 원래 기본 등기사항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필요적. 총론에 있는 거 말고, 총칙에 있는 거 말고, 자,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이거 밑에 쭉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거지만, 나머지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같다. 자, 저당권은 뭐죠? 범위라는 게 없어요. 왜? 실제로 안 쓰니까, 그 물리적 범위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가 있냐? 채권액 얼마인지, 채권액을 쓰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필요적으로 써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에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면 명칭과 사무소세지를 쓰겠죠. 근데 자영이면 성명과 주소를 일단 기본적으로 쓴다. 그러면 조합을 채무자로 쓸수 있을까요? 조합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단체가 될수 있다? 기본적으로 단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은 각각의 조합원 모두를 쓰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아도, 예를 들어 내가 빌리고 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경우에요. 이때도 당연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아도 채무자를 안 써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채무자를 써줘야 한다. 표시를 신청 정보로 하고 등기 기록에도 채무자를 등기해야만 합니다. 네, 나라고 하더라도,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약정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다음을 등기한다.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도 써주고, 이자 및 이자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도 써준다. 이자 및, 그죠? 그리고 원본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될땐 지급 장소가 약정이 있다면 그것도 등기한다. 그죠? 채무불이행이랑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도 등기사항으로 써준다. 그죠? 민법 358조 단서 약정.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원칙은 미치지만 미치지 않게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도 등기한다. 채권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도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필수적인 사항, 거 필수적인 내용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저당권도 변경할 수 있죠. 변경 등기를 한다. 채무자를 변경하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겠죠. 그죠? 저당권 설정자, 이럴 때는 채무자 변경할 때는, 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그죠? 제3취득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저당권 설정자가 있으면 그 설정자가, 제3취득자가 있으면 등기, 그 제3취득자 이전됐으면 그 취득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한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공동신청한다는 뜻이겠죠? 신청한다. 자, 채무액이 변경됐으면 기본적으로 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신청한다. 기본적으로 공동신청한다. 자, 다음으로 근저당권 살펴봅니다. 근저당권. 자, 등기사항. 자, 채권의 최고액. 근저당권이라는 건 최고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금액, 실제적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더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근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액을 필수적으로 써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보통의 저당권 같아요. 이것도 필수다. 자, 다시 돌아가서 채권의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요. 단일하게 얼마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다 하더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무액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냥 단일하게 하나로 딱 쓴다. 기억하시고요. 외국 통화할 때는 외국 통화로 써요, 그냥. 그죠? 외화 표시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화 금몇 달러. 그죠? 그대로 한다. 그대로. 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감액할 수 있잖아요. 감액하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이건 후순위 유입자가 자기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이유 없잖아요. 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자기 권한이 침해되거나 할 가능성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침해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감액됐을 경우에는 승낙서가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자, 채무자 성명, 명칭, 주소 살펴보았고요. 민법 358조, 이거는 약정 있을 경우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종물이 안 미치는 약정, 존속기간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 약정 있으면 등기하는 사항이다. 자, 근저당권의 이전에 살펴봅니다. 이전. 자, 피담보 채권인데, 보통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야만 해요.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더 금액을 더 채권 최고액이 늘다가 또 갚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어쨌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확정 전
전에 그러면 확정 전에 피담보 채권을 양도, 대위 변제, 이전 등기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야지. 아, 그때 되어서야지 비로소 이전할 수가 있다. 이건 채권에 가는 거예요, 채권. 확정 전, 그죠? 담보 채권 자체의 양도나 대위 변제로 근저 담보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가 아니라 이 기본 계약상 채권 이자 지위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참고사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채권자 지위 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권자 지위 이전 자체를 하지 않고 어떠한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왔다 갔다 옮기는 거는 안 된다. 확정 전까지는 안 된다.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 기출 문제 살펴봅니다. 등기관이 근저당이요? 근저당 등기를 하는 경우 틀린 것 고르는 문제. 자, 채무자의 성명,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뭐 쓰죠?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소. 그죠? 성명 주소들을 옮기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등기 기록 기록해야 된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없다 그랬죠. 그냥 단일하게 하나로 기록해요. 구분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 자,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 표시 금액을 그대로 채권 최고로 기록한 미화 몇 달러, 이화금 몇 달러 이렇게 기록한다. 맞는 지문. 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채무액을 감액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다 그랬죠? 후순위 그러면 성명서가 첨부한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니까 첨부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근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까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수용권으로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기본적으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에 관한 제한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죠? 근데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 수용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예외다. 그렇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거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전환권부 채권 질권의 등기예요. 질권 등기. 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 외에, 그죠? 기본적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주소, 명칭 똑같죠, 이거는? 그리고 변제기와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요거는 쓰고, 요거는 이자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쓴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공동저당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를 신청정보로 부동산 여러 개니까 각 부동산 표시 당연히 등기소에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저당권 설정의 등기 후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좀 담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한 개 또는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할 때 채권은 같은 거예요. 이미 각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증권에 대해서 A라는 채권에 대해서 등기를 했는데 권리 담보권 설정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을병에 대한 부동산 을병의 부동산을 여기 더 추가하자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등기와 그 정전의 각 등기 이때 하는 등기 그 정전의 각 등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으로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해야 된다. 뒤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공동 저당이구나. 공동으로 저당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함께 표시해야만 합니다.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공동 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등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써야 한다. 그죠? 제공해야만 한다. 그대로 등기가 되기 때문이죠. 공동 저당 후순위 저당권자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 A라는, 갑이라는, 그죠?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이 채무자예요. 이 사람의 부동산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는데 둘 다 그 두 개 땅에다가 같은 채권으로서 담보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담보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갑이 했어요. 그럼 그 뒤에 각 부동산에 다른 담보권자 병 이거는 공동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각 B 부동산에 각 A 부동산에서 병, 정 이런 애들이 별도로 또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후순위로 저당권자로 있는데 원칙은 얘가 이 사람이 담보권 실행하면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신청해가지고 이 가액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나눠서 갖고 가요. 가액에 따라서 전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이게 뭐 이 A 부동산이 1,500이고 이게 만약에 B 부동산이 천만 원이다 이럴 경우 가끔 만약에 한꺼번에 동시되면 천만 원 갖다 이게 1의 3이니까 그러면 A 부동산에서 600만 원 B 부동산에서 400만 원 이렇게 갖고 가겠죠. 그럼 600만 원 나고 간다면 얘들 그럼 900만 원 갖고 900만 원 범위에서 병이 배당받고 600만 원 범위에서 병이 정이 배당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이것만 그냥 먼저 담보 신청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만 원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그럼 얘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얘가 대비해가지고 마치 동시에 담보가 실행되었으면 얘가 배당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권리에 따라서 요만큼 이 권리를 가벼운 권리 대비해서 여기다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얘가 원래 받아야 할 만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뭐 등기 그대로 될 때 어떻게 뭘 써야겠죠. 이렇게 먼저 됐기 때문에 내가 할 때 이름께다 뭘 써줘. 뭐 어떤 부동산이 매각이 됐는데 원래 공동 어떤 부동산이 매각됐고 거기서 얼마 매각금이 나왔고 그다음에 갑이 얼마를 가져갔어. 그 내용을 써줘야지 나중에 얘가 그만 감안해서 공동 얘가 원래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만큼 했을 때 받을 수 있을 금액을 얘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내용도 같이 써준다. 모르겠으면 그냥 후순위 저당권자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 대위 신청 시 먼저 대장된 거 매각 부동산이 뭐가 먼저 매각이 됐고 매각대금은 얼마고 저당권자가 얼마 받아갔는지를 같이 써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자 공동 잠시만요. 자 공동
저당 대위 등기 시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공동 저당 대위 할 때는 대위자가 등기 권리자로 공동 신청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공동 저당 때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 될 때, 5개. 아까 전세권도 공동 전세 마찬가지로 5개 이상 될 때, 추가되어 다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 될 때, 부동산이 5개 이상 될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작성하네요. 그리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등기관은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전자적으로. 자, 등기관은 채권의 일부 양도 대위 변제로 인해서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 대위 변제 똑같은 거예요. 공동 저당의 대위 변제처럼 그때는 그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등기만큼의 권리를 저당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후순위한테. 자,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 또 변제액을 기록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얼마만큼 옮겨간지 기록한다. 자, 이전 등기 살펴봅니다. 이전 등기 신청 시 저당권인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 원래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에 붙어있는 권리예요. 채권인과 떨어져서는 원래 할 수가 없다.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정보로서 내용서로 등기소에 제공해야만 한다.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쌀, 백가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당권 등기를 할때 채권의 평가액을 씁니다. 평가액. 그리고 어쨌건 금액을 써준다는 거예요. 쌀, 백가마 이렇게 쓰진 않고 쌀, 백가마의 평가액을 써준다.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말소 등기 봅니다. 원래 근저당권은 저당권, 근저당권은 언제 말소가 되죠?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말소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소멸로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가 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그게 될수 있겠죠. 그때는 뭐죠? 그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같이 말소해줘야 된다. 그죠?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같이 말소가 된다. 자, 이전 등기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등으로 소멸했다. 등기가 저당권이 이전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갑이 있잖아요, 저당권자였다가. 그러면 이 을명의 저당권은 어떻게든 말소되잖아요. 말소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말소를 담당한 등기 의무자는 뭐냐? 현재 명의자인 을이다. 양수인, 저당권 양수인이 말소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는 설정자가. 그래서 공동 신청한다. 예, 다음으로 신탁에 관한 등기 계속합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는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문구대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 자, 신탁이란? 신탁이 뭔지부터 알아봐요. 신탁이란 위탁자가, 위탁자, 수탁자가 있어요. 위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 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 제공하는 경우도 많죠. 담보 제공을 하고 수탁자가, 그죠? 수익자가 뭐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누탁자가 또 아닌 다른 수익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 관리, 운용 등을 하는 관계다. 그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아니면 담보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이 수익자라는 어떤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탁도 등기합니다. 신탁 등기를 하는데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합니다. 신탁 원부 같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등기 기록은 앞에 등기상 뭐 총론에서 보셨던 거 있죠? 거기 외에 신탁 원부 번호도 등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상 앞에서 쭉 살펴본 거 외에 신탁 원부의 번호도 다 마찬가지로 기록합니다. 그외 신탁 원부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자, 신탁 원부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 신탁 원부는 뭐가 쓰여져 있냐?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죠? 필요한 방법. 그러니까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청 방법 봅니다. 신청 방법. 신탁 등기는 누가 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 수탁자의 단독 신청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청 어떻게 하느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신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넘겨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겨주거나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합니다.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한 건의 신청 정보 일괄화 신청합니다. 자, 권리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어쨌거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동시에, 그죠? 신탁 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 일괄화 신청한다. 자, 기억하시고. 자, 일괄화 신청한다. 기억하시고. 동시에 한다. 기억하세요. 이 경우 등기관은 권리의 이전 보존 등기인가요? 등기죠. 그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할때 하나의 순위번호로 사용해 등기한다. 그죠? 순위번호도 하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화 신청하고 하나의 순위번호로 사용하여 등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그죠? 자, 수익자나 위탁자. 원칙은 누가 한다 그랬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수탁자가 안 하면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수 있다.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지만 위탁자나 수익자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원래는 뭐라고 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위 신청 시에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동시에 같이 신청해야 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신탁 가등기 봅니다. 신탁 가등기. 신탁도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 그죠? 어떤 청구권 보전 이런 걸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신탁은 소유권 이전을 시켜서
이전을 받은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담보 설정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권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뒤에 가등기 배우시겠지만 어쨌거나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신탁 가등기도 가등기니까 가등기에 관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탁 가등기도 가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 신탁 원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당연히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신탁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 중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한다? 하부인 뜻을 기록합니다. 하부인 뜻,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하부인 뜻. 왜냐하면 공동으로 위탁의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위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죠. 마치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조합처럼 하부인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될 수 있겠죠? 또는 신탁의 일부가 종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료되어서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신탁 등기가 변경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신탁 일부가 종료되었거나 했을 경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에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중요한 건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것. 변경 등기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 일부가 처분 또는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등기를 한다. 자, 수탁자 임무가 종료되잖아요. 종료 끝나면, 종료 인한 등기를 할 때는 아래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시 신순착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죠?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 가능하다.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언제?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새로 수탁자가 된 사람이 단독으로 권리 이전 등기가 신청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해임했을 경우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 이전 등기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 다음 신탁 원부의 변경 봅니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1인이 임무 종료로 그럼 어떻게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하잖아요. 합의 명인 한 명 빠졌으니까, 그죠? 수탁자 중 1분이 빠지니까 빠진 사람 빼고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 그죠? 그러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관은 직권으로 뭐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됩니다. 신탁 원부의 내용도 바뀌는 거니까 직권으로 원부의 기록을 변경합니다. 자, 신탁 관리인 선임 해임 재판. 신탁 관리인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이건 뭐냐면 원래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있고 수익자가 있잖아요. 근데 수익자가 없거나 아니면 수익자가 뭐 제대로 뭐 그 수탁자를 관리할 만큼 뭐 능력이 안 되는 미성년자 이럴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수탁자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신탁 관리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선임될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어요. 재판으로 재판한 경우에는 선임 해임했을 때는 등기관은 법원에서 재판한 거니까 법원의 촉탁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해야 됩니다. 신탁 관리인 해임 선임에 관한 내용을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하는데 선임 해임 재판을 하니까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해야 됩니다.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해야 되고 지체 없이 촉탁하고 따라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래의 경우 지체 없이 기록 변경을 등기소에 촉탁한다. 언제? 신탁 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신탁 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직권 법무부 장관은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촉탁 명령, 원래 촉탁 명령에 의해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럼 촉탁 명령이 아니면 뭐겠어요? 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게 있을 때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지체 없이 신탁 원부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신청한데 근데 촉탁 명령은 신청이 필요 없죠? 이걸 제외하고는 변경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지체 없이 신탁 원부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신탁 재산이 원래는 뭐예요?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여기 명의를 넘겼지만 기본적으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어떠다 보니 수탁자의 재산으로 아예 완전히 수탁자 재산이 되었다. 수탁자 재산이 된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음을 주등기로 해야 된다. 주등기로 그 등기를 합니다. 주등기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음을 주등기로 합니다. 다음으로 신탁이 종료돼서 그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소멸한 경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빠져나가게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탁등기에 말소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신탁된 권리의 이전 등기 변경 또는 등기 말소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그죠? 그 권리 자체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 신청도 동시에 한다는 것. 자,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는 신탁등기를 없애는 등기는 누가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자, 신탁등기도
수탁자가 하고 신탁등기 말소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신청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앞에 나왔죠. 신탁자에 속하지 않은 경우 말소 신청은 신탁된 이전 권리 변경 또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소유재산 뜻의 동기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한다. 이것도 같이 들어가요. 앞에 내용 살펴봤고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소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한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죠? 수탁자의 소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순위비 번호를 사용한다. 종전에 신탁 등기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함.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담보권 신탁. 원래는 통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 이전형 신탁인데 담보권을 설정하는 수도 있어. 담보권을 설정하는 신탁인데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원칙은 누가? 수탁자죠. 그러면 담보권자가 되냐면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아닌 마치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이 저당권자 저당권을 가진 수탁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그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하는 것, 이런 걸 담보권 신탁으로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절 문제 풀어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습니다. 수탁자가 원래 해야 되는데, 수익자 또는 뭐죠? 위탁자가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살펴봤습니다.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누가 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신탁 가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것도 가등기니까 가등기는 원래 주로 뭘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는 건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신탁공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여기까지 앞에 나온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자,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 종료로 인해 하부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공부 기록을 변경해야 된다. 앞에 살펴봤죠? 직권으로 신탁공부 기록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죠? 맞죠? 자,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했어요. 선임 재판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의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법원은 즉시 촉탁해야 되고 촉탁에 의해서 신탁원부를 기록합니다. 촉탁. 그럼 촉탁할 때 왜 원래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탁이 있으면 신청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겠죠.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가등기 넘어갑니다. 이제 가등기 신탁등기 했고 가등기. 가등기 살펴봤죠. 어떻게 하는지 앞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가등기자 가등기 신청 어떻게 하느냐. 신청인은 마찬가지로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겠죠. 근데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하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하세요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명령이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등기로 뭘 보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자, 어떤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등기 대상이 되는 법은 등기가 가능한 권리예요. 앞에 본 것처럼 등기 대상이 되는 법 제3조의 권리, 소상역 전당 건담임 이런 거죠. 앞에 살펴봤죠. 그 권리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의 뭐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에요. 뭐가 없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인데 보존이 없잖아요. 보존을 위해서는 안 된다. 보존은 아니고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등기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도 뭐가 있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다 가능한데 해제조건부는 안 된다. 해제조건부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지조건부는 가능하고 자 장래 확정.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 확정된 청구권. 장래 확정 청구권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장래 어쨌거든 확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니지만 장래 확정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사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자,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가등기 얘기에서 그 다음 결국 뭐예요? 가등기가 있으면 결국에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잖아요.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등기 못하게 하세요라는 어떠한 가처분 누가 신청했다고 칩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갑이 하려고 하는데 을이 그 본등기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건 어떨까요? 안 받아집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기억하세요. 가등기에 의하면 당연히 본등기를 하자. 가등기 본등기 따라 나온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외에 가처분으로서 본등기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가처분은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주등기로 해야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죠? 본등기가 주등기 해야 되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 자, 본등기가 어떤 거에 따라서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본등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나중에 뭘로 하죠? 소유권 이전 청구는 본등기로 하잖아요. 그죠? 본등기로 하죠. 제한 물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설정 뭘로 하죠? 다
본등기로 하죠. 그죠? 그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 주등기요. 다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주등기로 한다. 근데 소유권 이외에 권리 이전 청구권 보전. 예를 들어, 저당권을 이전시키겠다. 저당권은 이전시킬 때 본등기로 하나요? 본등기로? 하지야. 부기등기로 하죠. 왜냐하면 본등기, 주등기, 그러니까 주등기의 순위를 보전을 유지시키기 위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의 보전을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 아시겠죠?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 청구권 보전은 부기등기로 한다.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데, 저당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 기억하시겠죠? 본등기에 따라간다. 자, 본등기의 상대방. 본등기의 상대방은 누구냐? 원래 가등기하고, 원래는 가등기 했을 때, 그때 등기 의무자겠죠? 근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갑이란 토지에 대해서 원래 갑이 있고, 을이 여기다가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땅이 병으로 변했어. 그러면 가등기 당시에는 이렇게였는데, 이후 소유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즉 갑이라는 얘기죠. 갑.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가 본등기의 상대방이다. 본등기 가등기하고 본등기일 때 소유자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등기 할 때의 소유자가 본등기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공동 가등기의 본등기. 자, 공동 가등기. 가등기 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해야겠죠? 자, 가등기를 공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등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이름 모두 함께 본등기를 신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이 땅 중에 3분의 1이 내 건데 그러면 가등기 지분에 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3분의 1만 넘어가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3분의 2 가등기 남아있고 자 일부에 가능하지만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유물 자체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유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지 공유물 자체가 아직 넘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해서 다 등기를 넘겨받을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가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을 하잖아요. 청구권. 다른 가처분도 있지만, 그죠? 어려우니까 그저 가처분 말고 보통은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을 한다고요. 그 가처분을 해서 뭐 가등기 하라는 명령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가등기 명하는 가처분 명령. 예를 들어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돼. A가 B한테. 그죠? 근데 B가 그 A가 B한테 그죠? 근데 B가 가진 땅 갑에 대해서 그 토지를 넘길 수 있지 않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넘겨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내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부동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 합니다. 가처분 명령은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이 한다. 자,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미 순위 보전이 됐어요. 여기 1번 누구 등기, 2번 누구 등기, 3번 누구 가등기, 청구권 보전.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청구권 자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예를 들어, 청구권 변동이 양도됐다면 그 가등기상의 권리도 양도되잖아요. 청구권 자체가 변경됐으니까 양도, 가등기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순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가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가등기의 부기등기 가능하다. 자,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가등기, 본등기 예를 들어 이렇게 5, 6, 7번 다른 등기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가등기의 순위 번호, 앞에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 뒤에 등기가 날아가겠죠. 앞선다 이거죠. 자,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렇게 하면 하고 뒤를 남겨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별도로 어떤 다른 4, 5, 6번인데 7번으로 그냥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그럼 없어지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요 권리를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앞선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앞선 권리를 날리기 위해서 요 본등기 청구권이 남아 있어야 되죠. 요보다 얘들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저쪽에는 요런 등기가 없다. 그럼 뭐 어차피 뭐 앞선 등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다면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더 이상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얘에서 다시 받으나 아니 얘를 그냥 별도로 받으나 효과가 달라질 게 없어요. 중간에 뭐가 있으면 얘보다는 앞선 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선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상관이 없다. 자, 본등기와 직권 말소 살펴봅니다. 본등기가 됐을 경우에 그럼 본등기 전, 그러니까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그 사이에 맞춰진 등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부터 살펴볼게요. 다른 청구권 보전 가등기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부터 살펴봅니다. 본등기 후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 원칙적으로 없어져야겠죠. 소유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소유권은 그죠? 소유권 해서 다른 사람 소유권 넘어가 있는데 그 가등기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넘어가는 소유권 등기가 있다. 이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등기 한 사람이 먼저 앞서야 돼서 예를 들어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을에게 있고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있는데 그 본등기 사이에 병이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한테 넘어가서 얘한테 을한테 결국 소유자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병명의 등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병 등기는 없어진다. 원칙적으로. 자, 일단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등기,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가등기 자체를 때리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 순서, 시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순위를 생각하세요. 이 자체를 때리는 거, 이 자체를 때리는 등기는 요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유지된다, 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아시겠죠? 자, 가등기 전에 맞춰진 여기 가압류 등기가 누구야? 이미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압수겠죠. 그죠? 그리고 가압류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가압류에서 여기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뒤에 생기면 예문으로도 앞서잖아요. 그죠? 맞춰진 담보 가등기 전세권 등기에 의해서 이미 계시 경매 열자가 생기면 이 등기들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가등기보다 앞서 있던 녀석으로부터 온 등기니까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에 맞춰진 가압류, 전에 맞춰진 담보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그죠? 가압류보다 가등기보다 앞선 애들로부터 온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자, 가등기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등기보다 대항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앞서겠죠. 대항할 수 있는 뭐 주택임차권 등기 등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주택임차권 등기 등 주택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뭐 말이 비슷한데 참고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해서 하는 게 등기고요. 주택임차권 등기는 그냥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임차권 등기 등이라고 외우세요. 여기에서 차이는 없으니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된 경우 그죠? 그러면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본등기 시 발생한다는 것.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만 있지, 그죠? 물건 변동의 효력 시기는 본등기 시일. 기억하세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기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그럼 가등기 자체가 말소가 되나요? 가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다음 살펴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했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이 아닌 것, 대부분 직권 말소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었죠? 전전 그리고 가 등기 되는 권리 자체에 대한 것, 자체를 때리는 것, 그 다음에 그죠? 대항 가능한 임차권 설정 등기 등이잖아요. 자, 볼까요? 시상권 설정 등기 이거 당연히 없어. 말소 임차권 설정 이거 대항 가능한이란 말이 없어서 일단은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등기 자체를 때리는 것, 가등기상 권리의 목적 자체를 때리는 것,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쉽죠? 다음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전 이건 앞에는 뭐였죠? 소유권 이전이었고 이건 지상권, 설정권, 임차권 이런 설정 등기 청구권 보등기 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 한 경우 어떻게 되냐 살펴보는 겁니다. 각 호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된다. 뭐가 안 될까요? 자, 저당권 등기.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양립이 가능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뒤에 생긴 거는 대항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될 필요는 없다. 얘보다 순위를 앞서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을 뿐인 거지. 서로 양립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건 양립 못하는 거. 뭐죠? 용익권. 용익권은 같은 공간에 용익권이 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배타적이에요. 같은 공간 동일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죠? 또 부동산 용익권, 지역, 지상, 지연세,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하는 것,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는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은 없어지고 양립 가능한 것은 남아있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은 다른 용익 물권과 양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 저당권과 다른 저당권도 양립이 가능하잖아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같은 거에서 1전세권, 2전세권 있지 않아요. 전세권 하나만 있는 거죠. 왜냐? 공간을 딱 저기 쓰니까 공간을 쓰는 권리 위에 또 그 똑같은 공간을 쓰는 다른 권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익 물권은 다른 용익, 같은 공간의 용익 물권과 양립 안 되니까 없어지고 저당권은 양립하니까 있고 저당권은 다른 저당권과도 순위가 있을 뿐 양립 가능하니까 있고 용익 물권도 같이 있으니까 있고 그러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가등기로 보전하라는 등기 청구권 뭐가 안 된다 그러죠? 해제 조건부에는 안 된다. 정지 조건부는 됩니다. 장래 확정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해제 조건부에는 안 된다는 것. 자, 1번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네요. 맞는 지문이고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 청구는 뭘로 하죠? 등기는 뭐죠 하죠? 주등기로 하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지만 소유권 자체의 이전 등기는 뭐죠?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가등기도 거기에 따라서 주등기의 방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 본등기에 따라서 주등기 방식으로 한다. 자,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가등기 뭐 예외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랬죠? 의무자가 뭐 승낙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런 판결이 있는 거 봤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 본등기, 가등기 하면 그 다음에 본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한다. 이 본등기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총탁 이건 안 된다 그러죠. 가처분 등기총탁은 안 된다. 이럴 경우는 각하됩니다. 각하. 맞죠?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야 되는데 본등기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본등기 장치를 다시 막아주세요. 라는 가처분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등기관은 가등기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자, 5번이 틀린 지문 됩니다. 가등기의 말소 살펴봅니다. 가등기가 해놨다가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등기가 이제 이거 잘못됐네 아니면 가등기를 없애야 되네 그런 사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등기를 없애주는 게 맞겠죠, 그죠? 가등기를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말소시키는 건데 어떻게 말소시키느냐? 가등기 의무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로, 그죠? 가등기 명의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로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합니다. 근데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발생했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제3 취득자도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가등기 말소는 내 등기, 내 명의로 된 바뀐 소유자지만 내 토지에, 내 건물에 가등기가 맞춰진 거니까 내가 그걸 없앨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취득자도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등기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제3취득자도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명의인은 명의인이잖아요. 명의인 네 명으로 돼 있어요. 당연히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내 명의니까 권리자 그냥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말소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가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가등기 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겠죠?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야지 가등기 명의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가등기 명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가등기 명인이 아니더라도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경우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가등기 명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에 의해야 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가처분의 이 방법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처분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가처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명하는 단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등기가 해야죠. 가등기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미 가등기가 그럼 내려졌으면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절차에 대해서 등기는 가등기 말소 절차에 대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거 말고 가등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처분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이의를 할 수 있는데 가처분은 이의를 해서 가등기까지 날려주세요라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가처분 이의는 방법, 가처분에 대한 이의지 가처분 이의를 통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의 통상적인 가등기 말소의 방법에 따라서 가등기가 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는 일반적인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그냥 가등기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담보적 목적으로 원래 저당권을 설치하거나 설정하거나 이런 게 맞죠. 근데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 가등기를 받아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소유권 이전 나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담보의 목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상도 담보의 목적과 동일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하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쉽게 말해서 돈을 돌려줘야지. 내가 500만 원 빌렸는데 땅이 1,0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을 돌려줘야지 나머지 500만 원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을 이전해 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산금을 주는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쩌다 본등기가 돼버린 경우가 있겠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소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청산 절차 완료 후에 대한 첨부 정보를 장부를 제공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본등기가 된 경우 그래도 직권 말소는 안 된다. 직권 말소 불가하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인 것. 자,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직권 말소 안 된다. 일단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기출 풀어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래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말소는 원래 말소는 원래 명의인과 등기 의무자 권리자 같이 하는 건데 명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명의인은, 그죠? 그럼 의무자는 명의인의 승낙
명의인이 단독으로 안 하더라도 의무자는 승낙을 받더라도 말소 신청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 승낙을 받거나, 명의인의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가등기 권리자의 가등기를 명하는 거부대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다 틀렸네요. 그죠? 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 권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 가등기의 목적이 된 권리, 목적이 된 권리 자체를, 권리의 목적이 된, 부동산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등기 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물 보존에 대해 준해서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고 했죠?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전부에 신청할 수가 없다. 통상 있으면 공동으로 같이 본등기 신청하지만, 그게 아니고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지분에까지 공유물 보존행위 준해서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자. 가등기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됐다.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의무자는 제3자이다? 뭐라 그랬죠? 가등기 본등기 신청하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가 본등기의 상대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가처분에 관한 등기 살펴봅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B가 가진, 그죠? 땅을 가져와야 되는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팔라 그래요. 그럼 못 팔게, 팔지 마세요. 못 팔게 하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A가 B에게 청구권을,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죠? 가처분 할수 있겠죠.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후 맞춰진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겠죠? 가처분을 해놨으면 그 뒤에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다른 처분 행위를 하면 그걸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처분한 거의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독으로 등기 후에 맞춰진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날려버릴 수가 있다. 단독으로. 그죠? 자, 가처분 전 가압류에 의한 강력 배신기. 이건 가처분 앞에 똑같이 봤죠? 가처분 전에 가압류가 내려졌거나 가처분 전에 저당권 등, 전세권도 마찬가지겠죠? 담보권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 등기가 발생되게 되면 또 뭐라고 그랬죠? 대항할 수 있는 주택권, 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신청을 할수 없겠다. 이건 앞에 살펴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그냥 적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뭐예요? 가처분 등기도 함께 말소합니다. 가처분 등기, 그죠?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안 됐죠. 네, 가처분 등기는 같이 함께 말소한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관공서 촉탁에 대한 등기,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예요. 당사가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라, 자, 관공서가 등기 명인 등을 가름해서 촉탁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자, 체납 처분, 세금을 안 냈거나 뭐 이런 체납 처분 있잖아요. 이내 압류를 할 경우가 있죠.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 상속인,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원래 체납 처분하면 그 사람의 제한 전화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의인과 체납한 사람과 이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맞으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제 집행, 압류 등기 이후에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좀 방해하고 싶고, 아니면 좀안 뺏기고 싶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있는 경우가 생기 때문에 관공서가 그러면 가름해서 아예 이름을 맞춘다 이런 거예요. 등기명 표시 변경 권리 변경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해 보시고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 그죠?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그죠? 원칙은 뭐죠?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촉탁한다.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등기소에 촉탁해야만 합니다. 자, 수용으로 하는 등기. 수용은 뭐요? 수용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자,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소이다. 그죠? 이것도 한번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자, 과세관청이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미등기예요. 그러면 먼저 동시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촉탁해야죠. 먼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등기 보전 등기 촉탁하지 않고 압류 등기만 촉탁하면 촉탁을 각하한다. 그럼 과세관청 기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이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촉탁하고, 그리고 동시에 아니면 그 다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해야만 한다. 자, 거의 왔습니다. 자,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등기관의 결정 처분 이의가 있는 자가 할수 있어요. 결정 처분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겠다. 자, 근데 누가 하냐?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해요. 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의가 불가능하다. 그렇겠죠?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이해관계인 자가 등기상의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어떤 거냐? 참고로 등기 신청에 대해서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신청한 자만이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 신청한 자만이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청서는 어디 내느냐? 등기소에 냅니다. 이 신청서는 등기소. 이 신청서 자체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그럼 신청인은 나는 누구고 어디 살고, 어떤 거, 뭐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그죠?
대상인 등기 절정 처분, 등기권의 뭐, 예를 들어, 각하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외로, 왜, 취지와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대법원 예규, 이 신청자는 대법원 예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적고, 그 다음에 기명날인 서명,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중요한 거, 이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이 어떤 처분이나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사정이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그죠? 아니면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내려진 처분이나 결정을 잘못했다고 다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라는 건 내려진, 그 당시에 내려진 결정 자체, 그 당시에 결정이 잘못됐냐, 잘 되었냐를 따지는 거지, 그 뒤에 사정은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는 이 사유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 부당한 결정 처분이에요. 자, 그럼 소극적 부당 처분,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등기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등기해야 함에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적 부당 처분, 각하해야, 하면 안 되는 건데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각하해야 하는 경우에 함에도 등기한 경우 적극적 부당 처분. 소극적, 적극적 부당 처분 둘 다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자, 등기관은 어떻게 하냐? 등기관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유가 인정되면 등기를 하면 되죠. 등기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없다고, 등기관 봤을 때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등기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등기관이 의견을 붙여서 관할 지방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신청했으니까, 등기관이 바로 거기서 쳐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에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보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그럼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인용하면, 이의 신청 합당하네. 그러면 등기해 기록 명령을 합니다. 등기해 일정한 등기를 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법원에서 해! 뭐 하지만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등기관은 따라야 한다. 근데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언제? 자, 권리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 그러니까 소유권 뭐 이전하는 등기 명령이 있었는데, 그 있었으나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예요. 권리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렇겠죠? 결국적으로 등기를 할 그 등기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 등기가 해야지 그때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가져갔어. 안 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다만 제3자 명의 전환권 등기는 아니죠. 권리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 전환권은 권리 설정 등기니까요. 그죠?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권리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죠?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말소해라 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말소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했어요. 그럼 말소하면 못한다.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이 사람이 뭐 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고, 현 상황에 등기를 믿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는 안 된다. 자, 등기관의 기록명령 단계를 등기를 하기 위해서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안 냈어. 아, 그런 경우에는 안 한다. 알았어, 등기해 줄게 했는데 서류 내는 손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안 한다. 그죠? 자, 전세권 설정에 등기 명령이 있었으나 전세권 뭐라 그랬어요? 양립 못하다. 동일한 부분의 전세권 등기는 안 된다. 동일한 부분의 전세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침해해서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관할 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 전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신청에 따른 등기 명령의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등기가 생기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다. 새로운 이해관계가 위에 생긴 것처럼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뭘로 한다? 결정서의 등본으로 통지를 한다. 자, 하나, 집행정지 효력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의를 신청하면 그러면 모든 다른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신청을 해도 이 신청 그냥 절차는 진행되고 기존에 있는 등기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서 효력이 있는 채로 그대로 잘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청이 있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수리 신청은 여전히 수리됩니다. 그죠? 이 신청은 이 신청만 지나갈 뿐이지, 이 신청이 생김으로 해서 그럼 그 등기에 대해서 이미 생긴 그 없어져야 할 등기를 갖다가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등기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이 신청은 이 신청일 뿐인 것이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른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비출 문제 풀어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등기 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 신청의 각각 결정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예, 맞는 지문이죠. 각각 결정한 사람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봅니다. 이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할 지방법원이 맞나요?
아닙니다. 이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와 지방법원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 신청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신청 서는 어디?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겠죠? 자,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맞고요. 등기관에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등기관 처분 시 주장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근거로 이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5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이 있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은 수리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부동산 등기.